안녕하세요, 아람입니다. 오늘은 슈퍼맨 S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랑 동갑이래요. 아바타 이거 체험해보고 싶다고 오셨어요. 이게 정말로 어지럽다는 거를 제가 강하게 오늘은 진짜 토할 때까지 한번 태워보겠습니다. 우선은 다 켜놓고 이 견적이 그렇죠. 어저께 불 네. 맞고 아이고. 요거 모자 쓰실 때 뒤에 머리 크기 하시고 눈이 치 바꾸시고 네네. 초점 안경 벗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맞춰보세요. 맞춰보시면은 제가 그 다음 알려드릴게요. 그거 맞추시는 거를 잘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지 덜 어지러워요. 제가 난시가 심한데도 괜찮네요, 이 정도면요. 아, 그 초점이 잘 맞아요? 네. 안경 쓰시는 분들한테 이 고글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게 진짜 극장이네, 진짜. 우선은 화면 녹화부터 해볼게요. 요 옆에 요 손가락 요걸로 여기 터치패드 이렇게 긁어내리시면 나오죠. 네. 나와서 이렇게 녹화됐어요. 네. 그리고 요거. 조작법 하나도 모르는데, 이건? 그냥 요거 버튼 하나 멈추는 거. 네. 정지. 그냥 누르다가도 정지하면은 그냥 멈추고요. 손 놔도 멈추고요. 악셀 놔도. 그 다음에 얘는 시동. 두 번 딱딱 누르면 시동. 우선 시동 켜보세요. 딱딱. 시동 켜진 상태에서 누르고 있으면은 얘가 이륙을 해요. 누르고 있다가 예, 놓으시면 됩니다. 오. 이 상태에서 자동차하고 똑같아요. 요게 액셀레이터. 네. 땡기면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왼쪽. 얘는 오른쪽. 이렇게 돌리시면 안 돼요. 안 움직여요. 아, 그렇게 하고 정확하게 좀 위로 가면서 땡기시면은 상승하면서 앞으로 가고 정말 이렇게 많이 하면은 거의 앞으로 안 가면서 위로 올라가요. 아. 반대로 내려가는 것도 이 정도 하강하는 거고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제 거의 아래로 직각으로 내려갈 수 있고요. 그러면 착륙할 때는요? 땅이 괜찮은 데에서 요 버튼을 빨간 버튼 이렇게 했던 거 누르고 계시면은 착륙이 시작해요. 만약에 땅이 고르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눌러달라고 그래요. 그때 다시 한번 꼭 누르고 있으면은 그때는 그 강제 착륙합니다. 자, 오늘 그 아바타에 대해서 처음 써보시는 분이거든요. 지금 알려드린 게 다예요. 요거만 알려드리고 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쪽으로 오시면 부닥칠 수 있어요. 제 센서 없어. 저 머리를 어디 오세요? 이게 용감해지네요, 이게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니까 네. 진짜 용감해져요. 네. 그렇다고 너무 용감하게 하지 마세요. 저 네. 부셔지면 나 영상 못 찍어.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네. 네. 위에서 놓으시면은 별 문제 없어요. 상승해서 위에서 놓으시면. 쓱 누르고 계시면 돼요. 거의 앞까지 와가지고 아래를 보시고 어떤 걸 빨간 버튼을 꾹 누르고 계시면요 요 빨간 버튼 그 빨간 버튼을 꾹 누르고 계시면 이제 놓으셔도 돼요. 그러면 제가 알아서 이렇게 착륙을 합니다. 어이구요, 처음 하시는데 위치를 정확하게 잘 잡으시네요. 이분도 아바타 사셔야 되겠네. 저는 근데 갑자기 지금 아. 어떠신가요?
떨리는 숨소리 들었어요? 이게 처음 경험하면 진짜 시기 오더라고요. 비행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요. 신체적에서 나오는 그 울렁거림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로. 생각보다 멀미약 좀 먹고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나 때문에 네. 정말 접근성이 좋아졌어요. 네. 맞아요. 이거 운전하는 거는 정말 어렵지 않아요. 급격하게 하경 턴도 되고 다 좋은데 신체적으로 거부감 오는 거는 좀 시간이 멸명을 살짝 드시고 저는 오래 가던데요. 다음날까지도 가더라고. 모션 컨트롤러가 물건이긴 해요. FPV라는 드론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묘기가 많은 그런 드론을 생각하니까요. 이걸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얘로 좀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저께 해보니까 많은 네. 것을 할 수 네. 있겠더라고요. 해보니까 이론은 그래요. 악셀을 밟으면 드론이 앞으로 갑니다. 헤드 트래킹으로 내가 한 바퀴를 돌아버려요. 얘는 그냥 가만히 있고 그러면 카메라가 뒤를 보잖아요. 이 상태에서 엑셀을 누르면은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악셀을 누르면은 네. 얘가 앞으로 가잖아요. 네. 헤드 트래킹으로 옆을 보면은 이렇게 옆으로 볼 거 아니에요. 네. 가고 있는데 내가 한 바퀴를 돌아요. 그러면 얘는 앞으로 간다니까요. 아. 내가 몸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네. 헤드 트래킹으로 한 바퀴. 그러면 그게 돼요. 이게 돌면서? 네, 그러니까 내가 도는 거죠. 그럼 해보겠습니다. 옆으로 가면서 볼 수 있는 게 얘는 이쪽으로 전진을 하고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버리면 옆으로 보면서 갈 수가 있어요. 아이고야.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드론이라 하면 얘가 가야 되는 게 이쪽인데 이렇게 위로 갈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돌아버리면은 얘가 뒤로 가는 거죠. 이렇게 위로 가면서 드론이가 되는 거죠. 이게 가능해. 이게 진짜 힘드네. 갈 때 이렇게 보면은 동그라미는 저기로 가고 나를 지켜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헬릭스도 되겠네. 손으로 잡는 건 무리네요. 근데 미니3가 네. 정말 하나만 사람은 미니3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네. 둘 중에 하나만 사람은. 얘는 얘만의 느낌이 확실하게 있거든요. 네. 어떻게 아바트 좀밖에 몰라요. 더 날려요. 배터리 3개 다 네. 쓰면 이제 네. 토할 수 있을 거야. 한번 타보면 해볼까요? 토할 수 있을 거야.